3월 24일 벨라루시 현재 상황입니다. 벨라루시의 환율은 한달전 대비 달러가 30% 상승한 상태로 계속 하향화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 시민 동향은 벨라루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고 국내에서는 많이 떠드는데,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. 현재 여기는.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어제 석유값을 루블화로 결제한다는 데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. 한 러시아 유튜버의 가짜 뉴스 사진 모든 식별법을 한번 여기 대면가격이 실어 있습니다. 봅니다.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제 이 그랬습니까? 사진의 감사합니다. 진위를 아니면 판단하냐면은 사회적 관심이 러시아에는 그 있는 사람이 그 얀덱스 브라우저가 루라고 하는 그 있는 것이요. 브라우저가 있습니다. 그 우리 얀덱스 루 브라우저 보면은 예전에 그또 중국에서 까르친카라고 그림을 찾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, 그 서비스가 있는데, 이 그림을 찾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 사진을 복사해서 첨부해두면은 이렇게 그 아래 여러 가지 그 유사한 그림이 언제 어디에서 게재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을 볼것 같으면 뭐 4년 전에 그 시리아에서의 참상으로 이 그림이 있었다고 할수 있고, 또 구체적으로 또 이런 그 비디오를 과연 이 비디오의 진위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가? 이럴 때도 비디오를 일단은 돌렸다가 어느 상태에서 정지를 시켜가지고 그 화면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가. 그래서 이 정지된 화면을 복사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얀덱스루의 브라우저에다가 다시 놓으면은 역시 그 사진 찾기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진과 비슷한 그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사진과 동영상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사진과 똑같은 그 영상이 몇 년 전, 3년 전인가에 사진이 나온 것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자들이,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 뉴스들의 동영상이나 사진의 진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?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도네츠크,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로 초토화시켰습니다. 그 당시 반군과의 대결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사진을 갖다가 또 다시 비디오를 정지시켜서 한 화면을 복사해 가지고 다시 그 얀덱스루 브라우저에서 사진 찾기를 통해 가지고 가짜였는 줄을 알수 있다.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실제 또그 3월 9일날 마리우폴에 있는 그 산부인과를 러시아가 산부인과 병원을 폭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마리우폴에서 발표된 것도, 질렌스키 대통령도 이 마리우폴의 참사 만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이것에 대한 이제 비디오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. 그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비디오. 그래서 이 사람은 또이 비디오는 이제 러시아 24라는 방송에서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, 가짜 뉴스라고 하였는데, 과연 그러면 이 비디오를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.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.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금 병원 산부인과 병원 내부에 파손된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 하나를 입수해가지고 폭포에서 이제 파손됐다는 비디오입니다. 병원이 그 병원 내부에 창문을 봤더니 그 창문을 통해서 비디오 화면에 나타나는 것, 화면 중에서 어떻게 비디오 한 화면을 찾았습니다. 이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이 사람은 이제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또 찾았더니 이제 그 구글 맵이나 또 얀덱스에도 그 지도를 찾는 맵이 있습니다. 그 맵을 통해서 3D 맵을 통해서 요 창문에서 건너봤던 그 건물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수 찾아냈다는 얘기죠. 똑같은 이제 형태의 지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문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입구라든가. 이제 이 사진을 그럼 과연 어디서 찍었을까? 이제 3D 사진인데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바로 지금 그길 건너편에 있는 그 3층 건물에 그 모서리 있는 창문에서 그 사진들을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하면서 파괴된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찍은 사진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 이 병원은 실제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어린이 안과 병원이라고 합니다. 어린이 안과 병원인데 그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데, 그러면 실제 이게 산부인과 병원은 어디였냐 했더니 상당히 그 먼데, 여기서부터 그 어린이 안과 병원에서 상당히 먼데 있고, 그 어린이 안과 병원을 그 3층을 찍어본데 3층에서부터 사망을 둘러봐도 그 산부인과 병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폭파됐다는 그 산부인과 병원
내부를 지금 봤더니 내부가 모두 다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건너편 사진을 봤더니 이 건너편 사진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의 옥상에 있는 그 사진이라고 하더군요. 옥상에는 사진이라고. 또한 다른 창문을 보면서 또 역시 다른 창문에서 봤더니 그 건물은 바로 지금 마주 보이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의 형상을 그대로 좀 찍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히 그 어린아이의 그 어린이 안과병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이 건물은 이제 그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문은 과연 이게 산부인과 병원으로 폭발을 당했다면은 그 병원 내부에 뭐 피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폭발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이 건물은 그냥 깨끗하게 사람의 흔적이 없이 건물 자체가 내부가 부서진 것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. 이 사진은 그 3월 16일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탱크가 사람을 향해 발사해서 사람을 그 폭사시켰다 하는 뉴스로 나와 있는데 그는 아조프라는 그 마리우폴에 있는 그 나치스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그 군대입니다. 이 군대에서 이제 발행한 그 비디오인데 그 비디오 보니까 이 사람도 이걸 봤던 이 탱크를 보고 이 탱크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좀 발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였다고 사람을 폭사시켰다고 하는데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정확히 보면은 탱크가 갖고 있는 포신의 위치와 포신의 위치를 보면은 불이 난 그 폭발이 터진 것보다 그 위를 방향으로 갔어야 했고 또한 이거를 다시 한번 그 봤더니 이 폭발 장면 이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폭발 장면을 다시 한번 그 폭발을 또 봤더니 그 옆 건물 옥상에 옆 건물 옥상에서 폭발했다면 그것이 이제 그 폭발한 그 각도라든가 그것이 아주 맞아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 옥상에서 바로 이런 그 유탄 발사기 그라나토메트라는 것을 이제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. 또한 이 사진은 지금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폭격대는 아니고 그 메리토폴에 사는 사람들이 약이나 음식을 사지 못해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키예프 인프라는 데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것도 쭉 실제 다른 그 이거와 똑같은 그 드론으로 찍은 비디오를 봤더니 이 비디오를 쭉 이렇게 앞으로 나가봤더니 러시아 병사가 구호물자를 그 메리토폴의 사람에게 주는 사진에서 이 아랫부분 자르고 윗부분만 해가지고 이제 가짜 사진이고 그 러시아 군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니까 헤르손의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러시아의 진입을 막았다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마리우폴에 있는 그 큰 그 복합 상점인데 폭발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들을 이제 훔쳐가지고 여러 도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여기 보면 금전 등록기, 현금 지급기도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길거리에 어떤 남자가 묶여 있는데 여자가 해초를 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비디오가 혹시 가짜 아닌가 또 어디 다른 무슨 포르노 비디오인가해서 이런 비디오가 있는지 한번 출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비디오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리가 폭파돼 가지고 이제 다리 아래로 지금 피신해서 가는 장면을 그 비디오를 찍혀놨는데 이 비디오가 갑자기 둔갑을 해가지고 3월 5일자에 그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아직 가지도 못하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사진들은 3월 5일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 다리를 갖다가 러시아군들이 그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괴했다라는 것이 이제 2월 25일자의 비디오에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과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갈등에서 둔갑해서 러시아군들을 향해서 그 우크라이나 어린아이가 물러나라고 비디오로 둔갑을 했고 심지어는 그 CNN 우크라이나에서 방송한 건데 이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명확히 나왔다고 합니다. 그 다음 이 비디오는 그 러시아 병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뭐 울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통화를 하는 것으로서 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
비디오인데 이 비디오를 작성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인으로서 배우라고 합니다. 영화 배우. 우크라이나에는 여자들도 전쟁에 참전한다 해서 헬리콥터에 그 탑승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동그라미 옆에 있는 그 배우 옆에 있는 여자로서 가짜 뉴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.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이건 지금 일반적인 어린 아이들 게임 프로그램입니다. 이 게임 프로그램에다가 그대로 그냥 러시아에서 로켓을 이렇게 발사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게임 이름이 아르마 3이라는 게임 이름으로 심지어는 왼쪽에 그 아르마 3이라는 게임 비디오 게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파일럿의 영웅으로서 러시아 전투기를 수십 대나 혼자서 격파했다는 그 유능한 그 파일럿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미그 29기를 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러시아 군들 비행기들을 폭발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미국의 F-35 최첨단 비행기였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사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튼 이거는 이제 공영방송이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